네, 오늘의 마이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이번에는 코너들이 다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 배당주 얘기를, 금융주 얘기를 하다가 네. 바로 넘어온 게 또, 은행주.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마이 주식에서는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9월 26일 날에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예. 예, 이 부분도 있지만 26일 맞나요? 그때 지금 시간의 거래 통해 가지고 매매가 있었던 거. 그게 이게 지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26일에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네. 해볼게요. 예. 어쨌든 지금 오버행 이슈도 있고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안 좋은 이야기도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주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려를 먼저 봐야 될지, 그러니까 업종 자체의 둔화 우려를 봐야 될지, 지금은 좀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더 가져가야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참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거 질문 자체가. 아, 그래요. 지금 시장이 너무너무너무 안 좋으면 배당 종목 찾으면 되는데 그런 거 같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예. 근데 또 금융주가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김성훈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식은 성장성이죠. 금리는 제로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면 근데 은행주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은행업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산업들을 찾아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 은행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일단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금융지주를 보면은 그때 거래가 엄청 터졌을 때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대만계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푸본생명의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지분을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이건 오버행 이슈 가 풀렸다는 점에서는 이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우리 카드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지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금융지주를. 근데 이거 팔아야 됩니다.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언제 팔 건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나 지주사에 대한 요건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는 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대만의 보험사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버행이라는 게 언젠가는 팔릴 건데 그게 시점이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한 빠르게 이제 번에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다는 네. 측면에서 총 4%가 처분이 그쵸. 됐더라고요. 예. 예, 그런 근데 측면에. 보니까 한 주당 한 100원 정도 더 높게 판것 같아요.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서 좀판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면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금요일에 또푹 빠졌어요. 이거 그렇죠.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은행주 다 그렇더라고요. 그때 아마 금리 역전과 관련된 얘기가 또 한참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 우려감이 나왔다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일단 제가 악재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리가 지금 저금리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금리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계대출이 요즘 들어서 기업대출보다 상업은행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계대출 쪽에서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예, 늘어나는 폭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의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규제 계속 부동산과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것도 은행업에는 좀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악재를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 또 맞아요. 하나가 지금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업은 규제 산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정책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핀테크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또 수익성은 좋아.
그러니까요. 배당도 잘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현재 가치 자체는 당연히 나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은행이 과연 언제까지 지금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댓글창에서도 이렇게 뭐 금리는 제로로 갑니다. 은행주는 아니죠. 안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성이 없어요. 네,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하기 힘든 부분이 은행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은행주는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이자 수익도 따져야 되고 모두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회계 한번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또 투명한 데가 없다 싶은데 아무튼 성장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 역전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주가 반등 이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은행주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잠깐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대만 쪽에서 시간의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계속 팔았어요. 이게 우리 금융지주만 이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주 자체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반등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을 조금 하는 기여도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관과 연기금은 금융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부분들을 반등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관이 은행주를 많이 사서 은행주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등 이상에서 좀 움직임이 네. 나오기는 쉽지 않고 네. 만약에 금융주 중에서 지금 현재 접근하는 수급적인 요건이 있다면 아마도 배당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4% 이상의 배당이 네. 지금 현재 다 집계가 되죠. 시가 배당률이. 저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2019년에 4개 금융지주사를 대충 평균을 내봤더니 한 4.8%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4.8%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손에 안 보면 예, 그렇죠. 예, 사실 그랬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많이 이끌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지만 뭐 9월 말부터 10월 초가 이제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 말의 흐름은 또 조금만 조정을 받는 분위기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탄핵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최근에 반등이 더 이상 가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배당주 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못 가면 이제 대안 종목 정도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이 완전히 못 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 때 조금 사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정도 배당주로서 정도로. 네. 네. 뭐 연말에 혹시 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올해 내내 변동성 장세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간과하면 안 되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 경기 민감주만 봐야지 하다가는 또 어느 순간 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의 편입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네요. 굳이 가는 미래가 있는데 왜 은행인가요? 안정성?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 섹터도 하나 정도는 넣어두는 네네.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저는 사실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내가 많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아, 그거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서 찾는 네네네. 주식 투자의 방법. 근데 은행을 잘 안 가요. 잘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은행 간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은행 한번 가면은 마음을 굳게 먹고 가요. 그렇죠. 2시간 정도 기다렸다 온다는 느낌으로 굳게 먹고 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뭐 토스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정말 밀접하게 은행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안 사업으로 나오는 게 우리 눈엔 잘 저희 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대안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추가로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래서 수익성 가지고만을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사실 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저처럼 성장성을 찾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은행주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있어요. 은행주 가운데서 금융지주사 가운데 증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쪽은 조금 규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좀 가져가더라. 아까 말하면은 뭐 부동산 투자, 뭐 인프라 투자, 뭐 다 그 외에 어떻게 이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는 쪽은 금융주 가운데서는 증권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정도 보는 거지 성장 측면에서는 그 정도로 좀 찾을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뭐 수익성 측면은 글쎄요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건 모르겠고 배당. 배당이 만약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때 정도는 은행주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의견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의 관점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섹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배당이냐 성장성이냐. 왜 배당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 9월에서 10월 사이는 배당주가 상당히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보라는데 그거는 뭐 아무 때나 요즘 들어서는 뭐 배당 관련 ETF도 있고 배당주에 대해서는 사계절 내내 관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 괜찮고 기관도 좀 최근 매수를 했고 이런 측면에서는 배당주로서의 은행주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뭐 그 정도로 저희 그 의견이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교보증권에서 지난 18일에 나왔던 은행 업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은행주에 저축하라. 양호한 올해 실적 전망으로 과거 대비해서 이익의 안정성과 지속성 기대가 견고해졌고 배당 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배당 성향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은행의 배당 수익률 PBR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은행주의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인데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탑픽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접근을 해외은행과의 배당 수익률 PBR을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은행주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PBR이 0.4배까지 밀렸거든요. 아, 진짜 많이. 네. 네, 그게 적정 PBR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고 최저점이 IMF 때 0.5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은행주가 아마도 지금 일단 저평가고 그 저평가를 깨기 위해서 현재 성장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성향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고배당주로서. 네네. 네.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고배당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린다면 또 은행주 지금 조금씩 저축해놓는 것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는 은행주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좀 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럼 배당 쪽에서는 좀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지금 저는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걸 좀 살짝 보고 있었는데 배당 수익률을 일단 이때가 언젠가요? 지금 9월 4일이면은 좀 됐긴 됐는데
그때가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한 4% 중반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볼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니까 참 난제들이 많네요. 은행주에 대해서는 일단 배당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외하고는 좀 점검할 게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워낙 글로벌 은행주조차도 변동주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은행주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으로 상당히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평가의 매력과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와 배당을 보고 좀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계속 사주냐 안 사주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당 하다 끝난 것 같아. 그러게요. 예, 은행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은행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